안녕하세요. 이게 11강,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함이 나오는데, 7함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 재즈에서도 기본 코드가 7함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제 23페이지, 책 23페이지 5장, 챕터 5거든요. 여기 보시면 7함을 종이에서 쭉 써놨잖아요. 이제 C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정 알고 뭐 알고 하시면은, 이제 다른 거에서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 이제 C7을 기준으로 가든가 C메이저7을 기준으로 가면 C메이저7을 기준으로 가면 이게 다장조를 기준으로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C7은 이제 건반을 보시면은요. 이게 C메이저7 다장조예요. 이게 C메이저7 두 번째 있는 거죠. C7은 여기서 7음이 반은 내려와요. 이렇게. 메이저 세븐으로 C 세븐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삼화음에서 장삼도가 붙고 단삼도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C 메이저 세븐이고 C 세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C 마이너에서 이제 장삼도가 붙고 단삼도가 붙은 거예요. 요거는 C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고 요거는 C 마이너 세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미니시 C 디미니시에 대해서도 여기서 장삼도와 여기서 단삼도예요. 여기서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장삼도가 붙으면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게 하프 디미 세븐이고요. C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라 가죠,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 C 디미니 세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먼트가 여기죠. 여기서 장삼도가 붙으면 여기예요. 그 도는 밑에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빼고 단삼도가 붙어서 여기에 C 어그먼트 세븐인데, 자, 요게 논란의 코드예요. 이게 책에도 써놨지만, 요게 잘 쓰이진 않, 대중만 잘 쓰이진 않은 코드예요. 뭐, 논란은 책을 읽어보시고, 예, 원래 기본 코드는 이렇게 장삼도하고 단삼도만 가지고서 만듭니다. 요렇게 건반에서 장삼도하고 단삼도, 내가 삼화음까지 몸에 뱄다. 그럼 거기서 장삼도하고 단삼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코드가 나오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기준이 되는 게 C 메이저 세븐 타장조 음계대로 쭉 올린 C 메이저 세븐이네. 그럼 D 메이저 그러니까 라장조죠. D 메이저 스케일로 올리면은 이제 D 메이저 세븐이죠. 요런 식으로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걸로 가시면은 훨씬 쉽죠. 그리고 눈앞에서 바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7가지, 7화하면 7종류예요. 7종류의 코드도 몸에 배셔야 돼요. 자, 여기가 싹 다 안 배고 어느 정도 짚을 수만 있게 되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곡을 가지고 하는 게 재밌지,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뒤에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